자, 그래서 이제 1학기의 중간이랑 기말고사가 마무리됐어요. 어땠나요, 시험은? 괜찮았습니까? 에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정확하게 찍은 문제도 나왔죠. 그렇죠. 마지막, 바로 전날 풀이해준 문제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선생님이 뭐, 이번에 뭐, 접속사니까 뭐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좀비도 여러 마리 출몰했던 것 같던데. 좀비 뭐, 총으로 열심히 쐈나요? 시험 치다가? 헤드샷 열심히 날렸어요? 좀비 열심히 때려잡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야, 시험지를 그대로 하면 뭐, 여러분들 그냥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염려가 있어서, 쌤이 여러분들 오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지를 조금 내용만 남겨놓고 새로 프린트를 해보았습니다. 유형별로 묶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1, 2, 3, 4, 5에서 틀린 문장을 골라내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각각 틀리면 틀리는 이유를 뭐 별명을 붙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일단 모든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뭐 묻고 싶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니까, 당연히 0단계가 뭘 보고 0단계라 그럽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이라는 것은, 자, 지금 틀린 문장은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유형은 어법성 판단이라고 해서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아, 이거 이런 표현할 때, 우리말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영어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먹느라고 바쁜 동안 엄마는 뭐, 아름다운 컵이랑 접시를 보고 감탄하셨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좀 외워야 될 것들도 있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은 수고로서 뭐 비비지 두잉이다 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무엇인가? 마치 윷놀이 할때 윷놀이 규칙이 무엇이며 부루마블 게임 할때 부루마블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섯 개 선택지. 1번. 뭐,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0단계 해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끊어읽기라는 방법을 선생님 늘 얘기하죠.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으로서 맨날 설명했던 before가 이렇게 보이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너는 전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습니다. 어거랑 비포랑 좀 다르니까 조심해라. 우리말로 둘다 단어 뜻이 전에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했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 비포의 느낌이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그러니까 어떤 시제랑 짝짝꿍하고 노는 게 어울린다. 현재 완료.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한건 하나 더 얘기하면 혹시나 여기에 이딴 거,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왜안 돼? 왜 이런 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설명이죠.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하고 싶은 0단계 해보면 너는 전에 호주에 가본 적이 있냐? 하니까, 가다가 go니까, 이거 have 플러스 pp니까 go에 pp형 써야 된다 해서 go 쓰면 틀린다고 얘기했던 그게 묻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어떤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죠. 전에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I lived in Sydney for a year가 보이는데 누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럼 보이죠. 그러니까 0단계를 뭐 마무리해보면 또. 나는 살았었다, 시드니에 1년 동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1번하고 2번하고, 1번은
누가다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무슨 시절인데 2번은 누가다 만드는 뭐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표현된 시제가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끔씩 뭐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 여기에 선생님 여기에 have를 넣어서 have lived 이 부분을 have lived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 치자 이 문장은 틀렸어요. I lived in Sydney for a year는 틀렸어요 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 치자 그러면 먼저 I lived in Sydney for a year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요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당연히 어떤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죠 그쵸 자,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지금 여기 써있는 이 문장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해보면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 했죠. I lived in Sydney for a year는 어떤 표현이다? I lived 라고 표현한 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는데 현재 시드니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차이점은 뭐다?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했죠. 그래서 자 I lived in Sydney for a year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고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다만 차이점은 요거 사용하면 지금 현재도 시드니에 1년 전부터 시드니에 살기 시작해서 현재도 시드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에 원래 문장대로 하면 과거에 살았었는데 현재는 시드니에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서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뿐 둘 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라 했죠. 그리고 대화에 있는 문장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얘가 지금 시드니에서 이 말하는 애가 시드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합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와 보이는데요. 누가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어떻게 라든지 왜 라든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보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일단 얘랑 누가다 만든 부분이랑 서로 짝짝꿍 잘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영단계 해보면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무엇을 시드니를 왜 방학차 방학으로 언제 다음 주에 나 다음 주에 방학이니까 다음 주 방학이니까 시드니 방문할 계획이라 그래서 이거 우리 뭐 대화 파트에 등장했으면 뭐 말하기라 그럽니까 계획 말하기라면서 배웠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will을 쓰는 것보다 I will visit과는 좀 느낌이 다르다 했어요 I will visit을 쓰는 것보다 I'm going to visit을 쓰는 것이 좀 더 어떤 느낌이 든다 계획된 미래의 느낌이 든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visit은 go하고는 다르죠 됐습니까 만약에 I'm going to go를 썼으면 여기에 to Sydney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visit 썼으니까 여기에는 visit to Korea가 아니고 visit Korea니까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 뭐 on vacation, on picnic, on business 해서 전치사 on 오는 것도 아무 이상 없고요 그래서 이 문장도 미래 시점에 계획을 말하고 있으므로 전혀 틀린 곳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4번도 0단계 해보면 읽으면서 0단계를 이건 뭐 어차피 우리 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건데 읽으면서 0단계 당연히 돼야 되겠죠.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래서 0단계 해보면 누구는 뭐다? 4월은 훌륭한 때다. 어떤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문법적으로 이 부분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잘 표현됐죠. 됐습니까? 4월은 뭐 여기에 time이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시기
때란 뜻이기 때문에 시기나 때란 뜻일 때 셀 수 있으니까 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ime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정법 to visit Sydney 뒤에 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5번 문장 It often raining in April. 영단계 해보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비가 내린다. 언제? 4월 달에. When에 대한 대답 이런 거 설명 많이 한 적 있죠. When에 대한 대답하면 뭐 여러분들 총 뭐가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세 가지 전치사. 그래서 at 5 o'clock 이런 거죠. at 5 o'clock. 그래서 시계 보고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on my birthday 해서 얘는 뭐 calendar time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으니까 이 부분 아무 이상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나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문장을 만나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1 1학기 때 배운 뭡니까? 예.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뭐 조비디 일반화 뭐 수학공식처럼 외우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not 들어갈 위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대체 이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 그렇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니까 네 가지 배웠죠. 누가 다 만드는 거 여러분들 1번 비동사 2번 일반동사 그래서 do, does, did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조동사 양념시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2 와서 배운 건 뭐 현재 완료 좀 이따가 과거 완료도 배울 거기 때문에 have pp, has pp는 현재 완료 had pp는 과거 완료해서 이거 합쳐서 그냥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방법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선생님 이거는 마침표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왜? 주어가 나왔고요. 이것도 뭐 이시 종류가 뭐냐면 비인칭 주어라면서 여러분들 중1 때 다뤘던 거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뭐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인 줄 알았더니 나는 ing 붙여갖고 동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조동사가 사용됐냐 아니면 have나 has가 보이냐 막 이건 이런 문장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뭘 확인해 본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확인한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It often rains in April. 그래서 누가 다 만든 이거 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호주에 대한 사실이니까 선택되는 시제는 현재일 거고 그럼 비동사라면 am, is, are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do나 does가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가 보일 거고 뭐 조동사라면 뭐 will은 미래 시제니까 안 될 거고 뭐 can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일 거고 현재 완료 시제라면은 뭐 이건 어차피 fact를 전달해야 되니까 현재 완료로 현재 시제를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2번 하다시 does가 들어있는 rains라고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자, 뭐 대화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요약해서 대화, 야 니들 얘들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빈칸 좀 채워넣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문법은 살짝 있긴 있어. 그래도 안 배운 문법이 살짝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내가 여러분들 안 배운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안 배웠단 얘기지 나한테 안 배웠단 얘기는 아닙니다. 나한테는 배웠어요. 나한테 배운 문법 뭐가 보이냐 바로 이 녀석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오케이. 좀 내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아직 안 배운 문법인데 나한테는 배운 문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뭐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좀 이의 제기 좀 하세요. 됐습니까? 아직 안 배운 거 이런 거 쓰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내용 파악은 쉽죠. Have ever tried 하고 what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뭐다? 뭐 아주 특징적인 게 보이죠. 됐습니까? 경험적이죠. 뭐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여기에다가 뭘 넣어보자, it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업했던 기억도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it을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tried eating 된다 했죠. try의 뜻이 노력하다, s다가 아니고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의미가 전달되려면 목적으로서 동명사 형태를 가져야 되겠죠. Have you ever tried eating Indian food? 그래서 에이미가 벤에게 인도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have tried Indian food죠.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죠. But 버시 왔어. 왜 왔을까? 먹어본 적이 있는데 왜 버시 왔어? I've only tried. 나는 네, only를 넣어서 긍정적인 느낌이다.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오직 먹어본 적 있다. 뭐 또는 나는 이거만 먹어본 적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나는 인도 카레만을 먹어본 적이 있을 뿐이야. 다양한 음식을 못 먹어봤고 카레만 먹어봤다. 그랬더니 How was Indian curry?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뭐 묻기라 그랬더라 이거 수업할 때. 평가 묻기라 그랬고요. 제가 추가로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야 될 건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 What do you think? 또는 뭐 did를 써도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it인데 이거 해석하면 너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야 니들 영어 공부할 때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법 하면 안 될 때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 이 자리에 우리말 해석은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이거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t was really hot but it은 계속해서 인디언 커리를 잡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맛이 어땠었지만 매우 매웠었지만 그러나 엄청 마음에 들었었어. 뭐 러브를 꼭 무슨 뭐 로봇처럼 사랑하다 라고만 해석하는 건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청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약간 뭐 매우 맵찔이한테는 좀 어떨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맵찔이한테는 어떨 수도 있겠지만 아우 매워 못 먹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참을만 했고 그리고 엄청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if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 Amy is asking까지는 아무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Amy is asking의 뜻이 뭡니까? Amy가 질문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f는 아직 교과서에서 안 배웠지만 선생님이 if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더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만간 무슨 뜻으로도 만나볼 예정이라 그랬더라. 대답 안 하세요. 뭐뭐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본격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 언제라고 얘기했었냐면 간접의문문이라는 문법이 곧 이제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는 뭐 간접의문문이라든지 수동태라든지 이런 문법들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간접의문문이라는 문법 할게 될 때 등장하게 될 예정인데 여기에 if는 바로 이 뜻이라 그랬고요. 2번 뜻이고요. 이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도 뭐 얘기해 드린 적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씨 weather하고 헷갈리지 말라고도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때 뭐 날씨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보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지 아닌지야. 그러면 벤이 인도 음식을 자 이번에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1, 2과의 무슨 문법이 주요 문법이었더라?
그렇죠. 현재 완료랑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것들도 주요 문법으로 배웠죠. 그 중에서 무슨 문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뭐 관계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완료 시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곳곳에다가 여러분들이 1과 2과에서 배운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고 싶어하고 있는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에이미가 물어보고 있는데 뭘 물어? 벤이 인도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상대방에게 여기에 시제가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현재라는 냄새가 마찬가지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경험을 물어봐야 되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경험을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주어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차례인데 동사는 어떤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라 해야 된다? 현재 완료로서 벤은 먹어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if Ben has tried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4단원인가 3단원인가 이거는 아직 그거 했으니까 이거는 지워라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뺀 거 하나 있었어. 심화 학습에서 뺀 거 뭐 하나 뺀 거 있어. 그게 이거야. 그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안 그래도 막 뭐 부담이 많을 것 같아 뺐는데 이건 이제 그거 거기서 뺀 게 뭐냐면 화법 전환이라는 거군요. 화법 전환 지금 얘 요렇게 표현한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간접 화법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쌍따옴표 없이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간접 화법이 있으면 정반대되는 용어는 뭐겠다? 직접 화법은 그러면 뭐 있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쌍따옴표 있게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쌍따옴표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부분이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그러니까 has been 뭐 ever는 부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has been tried를 been has tried로 집어넣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약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놓고 두 칸 해놨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이렇게 해서 어이구야? 이렇게 해서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벤은 그러니까 위에 거랑 연결하면 에이미는 벤에게 물어봐놓고 보고 있는 중인데 벤이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벤은 인도 카레라는 말로 바뀌었어. 여기 푸드였는데 여기에 카레로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다만 뭐 I 대신에 he로 바꿔서 이 문장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ve only tried Indian curry니까 Indian curry니까 Ben has only tried를 넣으면 딱 맞아 들어가겠죠. Ben has only tried Indian curr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said 다음에 생략된 말은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이죠. He said that curry was really 뭐 한 놈 되겠죠. Really hot, but he liked it. 여기에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은 어느 부분 때문에 틀렸다? 요것만 조금 어렵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뭐를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 지금 현재 완료로 어떤 표현을 할 줄 아는지를 확인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쭉 거기에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왔던 어법성 판단 문제를 한꺼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됐습니까? 어법성 판단 유형에 있는 문제들. 자,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이 있으면 바르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제일 1번 문제 설명할 때 했던 그거죠. 그쵸?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 방법은 뭐부터 한다? 0단계를 해본다. 됐습니까?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있는 애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Tha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이건 사실은 본문에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일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시작했었다. 무엇을? 비 내리는 것을. 언제? 오후에.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raining이 맞냐? to rain이 맞냐?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좀 이따 배우겠지만 rain이 맞냐? 이런 것도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뭐가 맞냐? 라고 묻는 건 어디 쳐다보고 답하면 돼? 얘 쳐다보고 얘 성격이 like 같은지 want 같은지 enjoy 같은지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 rain, 지금 써있는 to rain 맞다 틀렸다 맞고요. 게다가 raining까지도 되죠. 됐습니까? 어,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틀린 거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통째로 외우라고 한 표현도 있죠.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게 뭡니까? In the afternoon, 오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it이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딱 봐도.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it을 써야 되는 거고, 뭐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중에서 얘가 바로 2번이 주어, 비인칭 주어. 됐습니까? It started to rain.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얘기했어. In the afternoon이라든지 to rain도 되고 raining도 된다든지 뭐 started 대신에 뭐 began이 와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비가 내리는 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B&B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 그래서 누가다? We decided.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 무엇을 결정했니? 실내에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전에 start의 성격이 어떠냐를 살펴보듯이 decide의 성격이 어떤지 보면 말도 안 되는 형태가 와있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to stay.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대비했습니까? 심화 문제에서 decide 뒤에 알맞은 stay의 형태를 고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었습니다. 또 틀렸고요. 이 친구는 decide는 성격이 want처럼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진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제가 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해놨죠. 사실은 여러분들 본문의 문장은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본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제 나오는 문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나요?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하고 문장은 끝났었어. 그리고 나서 뭐 이거 뭐 대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했었어. 그렇죠. 이거 본문에 있는 문장이니까 이 it은 대수로 바꿨을 수 있죠. 왜냐하면 B&B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날씨 얘기할 때 it started 하고는 달리 얘는 인칭 대명사 it이죠. 자, 그리고 이건 feels가 맞는지 우리 모르겠죠. feels가 맞는지. 이게 지금 B&B에 대한 글 쓴 사람 입장에서의 팩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선택한 거 아무 이상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but 같은, 근데 more like a home 요 덩어리는 더 but 같은, 더 집 같은 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보고 뭐에 무슨 급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 얘 뭐에 무슨 급이다. 얘는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 much의 비교급에서 많이 비슷하단데 더 많이로 바꿔놓은 거야. 얘를 고르면 많이 비슷하단데 if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데 more를 바꿨기 때문에 더 많이 비슷하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왔으니까 비교 표현 왔으니까 비교 당하는 대상 앞에 then 쓰는 거 자연스럽죠. 뭐 설마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험 문제 내진 않겠지. 됐습니까? 그래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뭐 저도 이거 요거 넣어주는 게 좋겠다. 얘가 무슨 급 표현이니까 비교급 표현이니까 하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저도 이거 집어넣어놨었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틀린 거 없는 문장이다. 얘는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네.
됐습니까? 틀린 곳 없다. 고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 소리인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들을 모두 잘 지켰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를 대,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수거 암기하고 있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with을 놔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얘를 full 대신에 field로 고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full을 놔두고 얘를 고치는 방법은 of겠죠. be full of, be filled with 알고 있냐, 이 말이죠.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그래서 전치사를 잘못 사용해서 이 녀석은 틀린 녀석이죠. 예, 수거를 암기야 기본적인 뭐 단어 수거 외우는 거야 뭐 기본이죠, 기본. 그다음 계속해서 5번은 뭐 때문에 나온 문장인지 또 봅시다. 좀 길긴 한데. While I was busy to eat,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자, 4번하고 5번하고 출제자의 마음은,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죠. 4번, 5번 문제 유형의 공통점은 4번도 수거 암기하고 있냐 묻는 거고, 5번도 수거 암기하고 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뭐다?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Be busy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나 숙제하느라 바빠, 이런 식으로 수업할 때도 설명했습니다. I'm busy doing my homework 해야지 I'm busy to do my homework 라든지 이딴 형태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Be busy doing. 뭐 그 외에 딴 부분도 좀 보면 while, 그쵸? 뭐 선생님이 이제 while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 좀 있다가 한 뭐 중3쯤 되면 얘가 그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런데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만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while은 뭐뭐 동안이라는 무슨 사야 이거? 응? 품사가 뭡니까? 예. 품사가 뭡니까?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뭐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감탄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당연히 접속사죠. 그렇죠. 이 얘기는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뭐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한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전치사랑 접속사가 어떤 식으로 다르다라는 건 몇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등 때부터 얘기하면 한 200번은 됐을 거야, 그치? 간단하게 그래서 전치사랑 접속사랑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동물이를 when, where, how, why라든지 뭐 때로는 뭐 후나 후메 뭐 전치사 빼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기 때문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점은 이거 도대체 이 그림 몇 번 그려야 됩니까 이거? 야 김지우 너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while은 뭡니까? 당연히 접속사죠. 그렇죠? 여러분 초딩 때 내가 접속사에 대해서 뭐 여러분 하도 중학생들이 전치사가 뭐고 접속사인지 맨날 안개 속으로 헤매고 있어갖고 접속사가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인데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접속사가 나오면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조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딴 것들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접속사 문법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아 뭐 관계대명사도 사실은 이 안에 접속사 문법이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그게 뭐였지? 모든 접속사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시제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학생들이 명칭이 좀 학생들한테 오해하기 쉬운 명칭이야. 명칭은 CJ17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 중학생들한테 17이라고 가르쳐 주면 아 얘랑 똑같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말이 되는 시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 뭐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 미래 과거는 안 됩니다. 두 단계를 건너뛰진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현재랑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뭐 과거랑 미래가 종종 예외적으로 약간 뭐 얘는 확실하니까 과거랑 미래가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과거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수학 공식처럼 여기 현재니까 여기 현재야 돼 이거 아니고 반드시 0단계를 통해서 이게 말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라 그랬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해석하고 났는데 그거 해석하고 나서 그걸 못 따지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내가 무슨 시제 먹느라 바쁠 때 과거 시제 이게 일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 생김새랑 이 녀석 생김새랑 아무 이상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 빼면 흔잡을 데가 없었는데 어쨌든 얘는 뭐 4번 5번 똑같이 be filled with이라든지 be full of란 수거 알고 있니? be busy doing 알고 있니?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문장. 오케이. 또 뭐 맞는 자 0단계 해보고 뭐 규칙대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She's the girl who I like the most. 뭐 그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오케이. 0단계 해보면 그 여자는 뭐다? 여자다. 소녀다. 효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흠잡을 데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됐습니까? 이 문제가 다른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얘는 뭐라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말씀하셔야죠. 여러분은 뭐라 부릅니까?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선행사가 the girl이라서 여기에 which가 오면 안 되겠다. 그럼 추가적으로 얘를 지금 현재 맞는 문장인데 틀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I like her 돼 있으면 얘는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얘기했던 거고 좀비 없으니까 선행사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아 다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계사 문법 속에는 무슨 문법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생김새랑 얘 생김새가 말이 되는 생김새인지 자 she가 girl이라는 건 she에 대한 팩트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애라는 것도 팩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생김새와 이 녀석의 생김새는 아무 무슨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혹시 like 대신에 liked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내용 전달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법성 판단입니다. liked가 오면 어떨까요? 오케이.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지 맞는 문장인지 묻고 있어요. 어때요? 당연히 틀린 데가 없죠. 다만 전달되는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have liked가 와 있다면 어떨까요? have liked가 온다면 얘는 어때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m liking은 어때요? 오케이.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입니다. 얘는 왜 안 되는데 근데 그쵸. 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진행형 시제라는 문법 배울 때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도 있다 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는 중일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얘 생김새들도 꼭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관계사 문법에서는.
오케이, 그럼 7번 문장. 그래서 얘는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 홈 잡을 때 없고요. This is the new book who Miss Kim wrote. 틀렸죠? 그래서 당연히 뭐겠다. Which, 이 자리의 선택지는 which, that, 그리고 요거 그려봤죠?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다. 자, 잘 보세요. 얘가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이 관계사라는 판명이 됐어. 근데 뒤에 주어랑 동사, 맨날 그리는 그림이죠. 주어, 동사,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와서 얘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얘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관계사라고만 불렀죠. 근데 요렇게 확인하고 이 자리에 좀비 없음을 확인 다 하고 나서 얘를 되돌아와서 성까지 불러주면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지금 뭐가 틀렸냐, 선행사가 더 뉴북인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관계사를 써서 얘는 틀린 문장 됐죠. 그리고 하나 더 따져야 될 건 이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것이 새 책이라는 거 팩트니까 현재 시제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미스 김이 썼던 거, 과거에 썼던 거 당연히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제 일치란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로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책인 건 사실이니까 여기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책이 나와서 출판되려면 작가가 무슨 시제 써야지 책이 나와서 출판이 되겠어?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여기에는 과거 시제 오는 게 당연하다. 시제 일치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선택된 관계사가 사람과 어울리는 관계사라서 틀렸다. 그 다음 8번. There is a TV program that you might like.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절대로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되는 there죠. 비동사랑 사용돼서 있다. TV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TV 프로그램? 네가 뭐 할 수도 있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의 조동사라고 한다. 능력이야, 미래야, 추측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죠. 됐습니까? 네가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러면 that을 우리가 1, 2, 3, 4, 5, 6, 7, 8 중에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다. 문법적으로 셋을 보고 1, 2, 3, 4, 5, 6, 7, 8까지 배울 예정이라 했죠. 여러분들 이제 4나 5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고 당연히 관계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일단 얘 뒤로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얘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성 불러주면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끝나면 안 되죠. 얘도 쳐다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98, 100%인지 98%인지 아니면 혹시나 0%인지. 그래서 되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이 오른쪽도 쳐다보고 왼쪽도 쳐다본 다음에 얘한테 할 짓은 뭐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면 뭐다? Which, that, 생략. 그래서 틀린 데 없는 문장이죠. 네가 좋아할 수도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문장은 무시무시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염치다가 이 문장들한테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셨죠. 그렇습니까? 헤드샷 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The dress that you ordered was sold out. Sold out의 뜻은 무슨 뜻이다? 해외여행할 때 쓸모가 많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Sold out. 됐습니까? 오케이. 매진된, 다 팔려버린. Sold는 근데 어디서 왔죠? Sell, sold, sold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중에 몇 번째 조속일까요? 몇 번째 조속일까요? 그렇죠. 이 녀석 보면 얘가 형용사라는 거. 셀의 뜻이 뭐예요? 팔다. 그러면 드레스 입장에서 드레스가 판 거야, 파는 행동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에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 있는 겁니다. 드레스가 팔겠어요, 파는 걸 당하겠어요.
반응을 당했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곧 배우게 될 수동태라고 합니다.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 뭐 어쨌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할까 말까 하면 뭐다. 그렇죠. It was sold out이죠. 우리가 할까 말까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고 관계사절이라 하죠. 관계사절을 발견한 다음에 관계사절이 문장 끝에 이런 식으로 끝에 위치하지 않고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늘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어 부분이죠. 보통 주어 부분을 인칭 대명사로 변환해서 문장을 파악합니다. It was sold out. 그거 다 팔렸어. 그러면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누가 뭐 했던 드레스? 네가 주문했었던 드레스가 매진돼 버렸다. 네가 주문했던 드레스 다 팔렸어. 자, 그럼 우리가 that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that 앞쪽도 쳐다봤고요. 뭐 뒤쪽 먼저 보거나 앞쪽 먼저 보거나 상관은 없는데요. 됐습니까? 이거 하는 순간 여기에 이 녀석이 좀비가 발각되는 거, 숨어있던 좀비 발각됐습니다. 됐습니까? 좀비가 있어서 이 녀석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서 that에 대한 얘기 쭉 해주면 뭐 which that 생략이죠. The dress you ordered was sold 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선행사가 사물이며 뒤에 주어동사가 등장하고 선행사가 or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ich that 생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까 말까 하면 뭐다? He's a soccer player. 그는 축구 선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우리가 어제 만났었던 그 남자인 거죠. 우리가 어제 만났었던 그 남자는 뭐였다? 축구 선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좀비가 더 맨이 히가 될 수도 있고 히스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데 힘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보고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모두 다 선택하라 그러면 who, whom, that 생략이라 했죠. 됐습니까? 참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뭐를 안 하고 있는데 8번 아 9번하고 10번 뭐 8번은 뭐 굳이 할 필요 별로 없어 보이고요. 9번하고 10번 형광펜 두 군데 칠해보면 ordered의 형태와 was sold out의 형태겠죠. 그래서 언제 주문했었는데 과거에 주문했는데 언제 매진됐어. 그렇죠.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 어디랑 어디 형광펜 칠하면 돼. 말해보세요. met하고 is. 그래서 언제 만난 사람이 축구선수다. 그렇죠. 과거에 만난 사람이 현재 축구인 선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혹시 어디 틀린 데 없니? 입니다. 자, 11번 문장 문법 제목부터 얘기할까요? 이슬 쳐다보면 이슬 찾아보면서 1, 2, 3, 4 중 여러분들 배운 거 1, 2, 3까지 배웠구나. 1, 2, 3 중에 뭔지를 생각하면 문법 제목도 나오죠. 그래서 11번 문장 문법 제목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인데 사실 진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수로도 진주어 표현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가지고도 진주어 표현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재밌다.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 너랑 대화 나누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바르게 고쳐주는 방법은 여기에 to talk를 넣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아싸리 뭘 넣든지 talking을 넣든지 해야지 to talking 같은 존재는 볼 수가 없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너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재밌다를 넣는 것도 우리는 배웠고요. 그걸 하면 여기에 새로운 문법 제목도 붙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하기 전에 막 달라드는 게 아니고 뭘 따져보고 그 문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내가 지금 여기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문법의 제목은 뭐다? 자, 이제 2학년 2학기 되고 이러면 슬슬 문법 제목도 입에 익어야 됩니다. 지금 추가로 내가 너랑 같이 대화하는 것은 재밌다로 문장의 의미를 추가시키고 싶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법 제목은 뭐? 이 말도 붙여야 됩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라는 말을 왜 붙이라, 왜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to 부정사 앞에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접속사 같은 게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닙니다. 접속사가 등장하면 문법상의 주어가 당연히 올 겁니다. 하지만 얘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문법상 주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추가로 설명할 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근데 막 달라들지 말고 뭐 좀 생각하고 달라들으라 그랬죠. 자, 뭔가 재밌다 그랬어. 재밌다. 그러면 너랑 대화 나누는 게 재밌는 거야? 나는 재밌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다,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이러고 있죠. 그렇죠? 행위가 재밌는 거야, 나는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상대방이랑 대화하는 행위가 fun하다, interesting. 다른 말로 해볼까? 여기 fun 대신 쓸 수 있는 게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거 다 따져봤어. 그럼 여기에 to 앞에 붙일 건 what me? for me란 말이죠. It's fun for me to talk with you. 재미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for me, 내가 to talk with you 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주어 진주어에 추가로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이 맞느냐, of 플러스 목적격이 맞느냐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사의 형태가 잘못돼서 틀렸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전에 야, 니들 문법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다라 그랬더라.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0단계 해보면 It is dangerous for we to swim in the sea. 그래서 0단계 완성할 수 있죠. 0단계 완성하면 어떻다? 위험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 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야. 바다에서 수영하는 행위가 dangerous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뭐가 아무 이상 없음 확인했다. for가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했죠. 하지만 이 문장은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for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지금은 여러분들 마치 for I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이 생긴 게 오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와야 된다? 당연히 목적격 와야 되겠죠. It is dangerous for us to swim in the s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틀렸고요. It was very kind of her to help me. 됐습니까? 그럼 0단계 해보면 어땠다? 어땠다? 매우 친절했다. 누가 뭐 하는 것? 그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됐습니까? 그녀가 나를 도와준 것은 매우 친절한 행위였어요. 그러면 사람 was very kind야. 나를 도와주는 행위가 친절한 거야. 사람이죠. 이걸까?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뭐라 그랬어? She was very kind to help. She was very kind to help me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she was very kind도 된다. 하지만 12하고 13번을 비교하면 we are very dangerous는 안 되죠. 그걸 통해서 of her가 맞음을 증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적법한 방법에 따라서 She was very kind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구나 하면서 of를 썼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겠네요. 지금 12, 13, 14가 연달아 같은 유형입니다. It's important for me to pass the exam.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그 시험 통과하. 그쵸. 그러면 행위가 important야. 시험 통과하는 것 is important야. I am important야. 난 중요 인물이야. 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맞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브미가 아니라 포르미가 맞음을 증명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이 문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 방법도 있고 B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B 방법을 쓰려 그러면 바로 안 되고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자, 이게 A 방법이 뭐고 B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 왜냐? 내가 여러 번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A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굳이 무슨 질문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B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B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뭘 하나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아무 질문 없이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It's not easy to raise a cash죠. 첫 번째 방법은 A 방법은 that을 뭐로 바꿔준다? to로 바꿔주는 거죠. It's not easy to raise a cash.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는 겁니까? 어떻다? 쉽지 않다. To raise a cat. 고양이 기르는 것은 고양이 기르는 건 쉽지 않아. 됐습니까? 자, 근데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바르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하나 정해달라 그래야 된다니까. 자, 이게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라고 치자. 이 말은 부모님이 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애가 지금 뭐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고양이 좀 키우자고 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야, 너 고양이 키우면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한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애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고양이 기르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B 방법으로 바르게 고치는 건 자, that을 그대로 두겠단 얘기입니다. 그쵸? that을 그대로 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뭐다? It's not easy that you raise a cat. 이렇게 고쳐도 여기에다가 뭐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you를 삽입해서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that 뒤에 플러스해서 뭐? that you raise. 자, 근데 잘 보세요. 왜 이렇게 A 방법도 맞는 문장이고 B 방법도 맞는 문장인지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that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배울 예정인데 8번까지 배울 예정인데 지금 that you raise a cat 할 때 이 that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문법적인 용어도 이제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 얘가 그거니까 지켜야 할 규칙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대신 뭐예요? 접속사 대시죠. 그러면 주어동사 있죠? 주어동사 있죠. 됐습니까?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 여기에 raise가 raise a cat이 고양이를 기르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that을 그대로 두고 싶어? 그러면 얘를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줘. 뭐 만드는 that? 별명은 접속사 that의 별명은 겉 만드는 that이었죠. 근데 내가 그냥 겉 만드는 that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시간 절약하고 싶고 나도 편하게 가르치고 싶으면 야 이건 접속사 that이지 이러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맨날 얘기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라고. 됐습니까? 그걸 쓰든지 아니면 뭐 to raise a cat 하든지. 근데 to raise a cat을 이미 했는데 뭘 추가하고 싶으면 it is not easy for you to raise a cat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기르는 것은 이라는 표현까지 해주고 싶으면 it is not easy for you to raise a cat 이렇게 해주면 that you raise a cat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서술형 문제가 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 중에서 조금 뭐 한번 짚어볼 만한 문제들 다 모아놔봤습니다, 이번에. 알맞은 형태로 필요한 경우에, 아, 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사용해갖고 뭐 이 해석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야 될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 그렇죠? 딱 이제 마음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는 0단계가 필요 없죠, 이 유형은. 0단계가 필요 없어. 0단계를 누가 해줬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칼부터 꺼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자꾸 어딘가에다, 이 어딘가에다 자꾸 이렇게 표시하고 관로하고 무슨 한글을 더 써, 내가. 어? 그렇잖아. 그렇죠? 관로하고 무슨 한글을 더 씁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이따가 어디다 관로하고 무슨 한글 좀 더 써줘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이 해놓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그것이를 또 넣었어. 그것은,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유로, 요렇게 잘리죠. 그쵸? 자, 여기에서 잘리는 이유는 얘가 주어가 될 녀석이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주어가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끊어 읽는 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조금 뭐 두 단어, 세 단어가 합쳐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죠. 여기 이게 한 덩어리 된 이유는 얘가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이게 동사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크라이스트 처치죠. 크라이스트 처치 홀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거 있죠. 크라이스트 처치. 크라이스트 처치가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출연한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에 it을 써놨어. 그쵸? 여기에 it을 써놨다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it을 써놨으면 이 it이 이 it과 같은 건가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 왜 자꾸 관로하고 이걸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밑줄 끄냐면 얘한테가 밑줄을 끊고 다시 이거를 왜 쓰는지 다시 물어볼게. 응? 자, 내가 한글로 이걸 자꾸 쓰는 이유를 얘랑 연결 지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온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다를 만들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여기다 자꾸 관로하고 얘를 쓴대.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하면 얘가 뭐니까? 얘가 품사가 뭐니까? 접속사니까 이것도 완성된 문장 검토할 때 누가 다 두 번 등장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주절로 시작하죠. 뭐부터 시작, 어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총, 이렇게 긴 문장 이어봤자 총 투막은 세 투막입니다. 그렇죠. 누가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니? 동사 동물이고, 얘는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렇게 길어봤자 문장은 총 세 투막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것이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던데, 자, 얘가 딱 보였죠. 그렇죠. 이번에 친절하게 넣어놨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 할 차례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it has become what. 자, 좀 이따가 place 쓸 거기 때문에 place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어 쓰는 거죠.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되어 왔다라고 했고요. 남아있는 건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후로 할 차례죠. 그래서 그 부분 표현 어떻게 한다?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자, 이런 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 안 쓰고 나한테 시험 문제 제출하면 내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틀린 거 찾아내라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슬 그래 용케 찾아서 넣었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니들 고친 거 보고 내가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어? 문법적으로 아 얘를 이슬 안 써갖고 틀린 애가 이슬 써갖고 왔어. 그러면 쌤이 뭐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까? 그치 해놓고 아 그래 그러면 이슬 왜 써야 돼? 라고 묻겠지. 여기 이슬 왜 있어야 돼? 이렇게 묻겠지. 안 썼다가 쓴 친구한테. 그치?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 어 지우야 뭐라고 대답하겠니 그 친구가? 응용이 잘 안되나요? since가 뭐 한글로 여기에 그것이란 말을 왜 넣는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떤 한국인도 그것이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온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얘를 넣는다 그랬지? 어?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본문 수업할 때 이거 넣었어. 됐습니까? 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since가 접속사라서 라고 설명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t has become 이란 동사 부분 보이고 it appeared 라는 동사 부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그냥 안 지나가고 늘 강조하면서 뭐 늘 얘기하는 거 하나 있어. 자 일단 뭐 그거 할 때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거 has become 현재 완료 시제니까 뭘 따져보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져보라 그러죠. 무슨 적용법입니까 당연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당연히 계속적이죠. 여기 how long 아까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얘들아 제발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얘 형태를 제발 좀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니까 막 여기도 현재 완료 저기도 현재 완료 쓰는 애들 있으니까 좀 이 짓 좀 하지 말라 그랬고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 와야 된다고 내가 마무리하면서 설명하던가요?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던가요? 단순 과거 시제 와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뒤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건 얘들아 근데 since가 뭐뭐 이후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으로도 곧 만날 거야. because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면서 설명을 마무리하죠. 맞습니까? 여기에 it을 안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얘하고 같은 애입니까? 여기 it 있으니까 이 it은 안 써도 돼요? 됐습니까? 네, 당연히 it이 여기 와줘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것도 뭐 진짜 마르고 딸도록 했던 거고요. 뭐 나 칼질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제가 수업할 때 얘가 뭐 K냐 G냐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했었죠. 이거 K예요 G예요? 할아버지죠. 됐습니까? 할아버지는 뭐 이거네요. 됐습니까? 그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를 뭐 the most랑 the world랑 케네스랑 who랑 respected랑 the person이랑 in이랑 word를 사용해서 작문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 뭐 우리가 0단계 안하고 바로 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녀석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지켜야 할 문법 규칙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 문법 규칙이 뭔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학년쯤 됐으면 문법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문법 제목은 뭐야? 관계대명사죠. 뭐 관계대명사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여기 보니까 그는 사람이었다 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는 사람이었어요.
He was the person. 그러면 he was the person.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되라 그랬고 제가 이제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여기는 나중에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결정하는 이유는 눈치 볼 게 좀 몇 군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케네스가 여기 이 안에 뭐가 마치 모였던 녀석에 뭐가 떨어진다 누가 다였던 녀석이 다짜 떨어져 나가고 무슨 씨 느낌이 나게 바뀐 거다 어떤 씨 느낌이 나도록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다 였겠죠 원래. 그렇죠? 그럼 여기도 그럼 끊어 이렇게 해봅시다. 누가 케네스가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존경했답니까? 어찌 존경했답니까? 가장 존경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와 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친절하게 선생님이 잔인하게 무슨 짓까지는 안 했냐 하면요 여기에다가 주어진 단어를 어떻게는 안 했어? respect를 하진 않았어. 선생님 너무 착하다. 그치? 이 정도면 천사 아니야? 그렇죠? 나 같으면 이거 당연히 리스펙트로 해놨을 거야. 왜? 난 잔인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사 문법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천천히 하라 그랬고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다 케네스가 존경했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땅콩 그림 되겠죠. Kenneth respected. 그 다음에 이제 how랑 where가 싸우는데 respected how the most. 그 다음에 where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양쪽 눈치 보고 됐습니까? 양쪽 눈치 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가지 네 가지 뭐 who, whom, that, 생략 그 중에 여기에 who가 보이니까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두 문장 분리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쓰고 나서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싶으면 검산하는 방법도 있죠. 마치 수학에서 검산해 보듯이 그렇죠? 검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문법을 인문법이 약간 수학적인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규칙도 규칙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수학 같은 느낌도 들어. 검산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렇죠. 두 문장 분리죠. 관계대명사의 매직 워드는 마법의 한마디는 두 문장 분리입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He was the person and Kenneth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겠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영어 문장의 어순은 누가 다 한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놓는다 했죠. whom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ere 순서대로 놓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부차피 이거 품사가 뭐죠? 무슨 시죠 이거? 이 부사죠. 근데 부사의 위치는 그렇게 주어 동사처럼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중학교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너무 문법을 가르치려 그래. 그래서 사실 얘가 여기 와도 큰 문제는 없어. 응.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중학생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거야 학교 선생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애들이 막 지랄하는 애들 있죠. 아 이게 선생님이 해부도 안 써놓고 그치?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냐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들이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 하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풀이 안 해줬냐?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 채점 받았겠네, 니들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 그냥 틀렸다고, 틀린 애들은 틀렸다고만 체크 표시하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줬다고? 오, 멋지네. 그래서 불만입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안 그래요? 선생님이 강력한 촉으로 딱 집은 문제죠. 아, 이거는 아무래도 나올 거. 내가 이거 비슷한 거 몇 개가 있었냐면 되게 많았어. 뭐 그것은 뭐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던 비행기였다도 있었고요. 뭐 많았는데 이건 딱 집. 아, 이거는 와, 감이 온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근데 아무도 필기를 안 하더라고. 아, 그래. 필기하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뭐 시험 전이고 막 지쳐 있으니까 역시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막 성취, 그렇죠, 성취를 위해서면 막 선생님 잔인하게 막 얘 새끼들아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이거 몇 번 얘기했어. 멱살 쥐고 아직 흔들어야 되나. 내가 이제 중1들은 아직도 내가 멱살 쥐고 막 흔듭니다. 중2 2학기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내가 또 멱살까지 잡고 얘기할 건 뭐 있나. 그치. 애들도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있고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구분할 나이가 되고 있는데. 자, 칼질합니다. 요, 근데 왜 틀렸어? 오케이. 자, 문장의 구조는 위하고 똑같아. 그는 케네스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 과정을 파악하고요. 문장의 구조 똑같습니다. 복사파, 컨트롤 C, 아이고야.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됐습니까? 구조는 똑같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쭉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요게 보입니다. 이거 영어로 뭐죠? For a long time이죠. 됐습니까? For a long time인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많은 사람 여기다가 현재라 쓸까? 과거라 쓸까? 이 화살표가 다운 옆끝에다가 당연히 현재는 관심이 없나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자, 이것도 똑같, 자, 케네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다? 에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식 느낌 나는 거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에게 관심을 가져왔,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가져왔었다? 에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식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센트 밴 고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화가다. 뭐 다 풀어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훈아,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되니? 오케이. 네? 자, 빈센트 밴 고흐가 화가라는 사실은 팩트죠. 그쵸? 그래서 뭐? 자, 일단 로봇처럼 읽지 마시고요. is a painter겠네요, 여기서. is a painter까지 중요한 부분. 문장의 핵심이 되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다 끝났어. 됐습니까? 근데 화가는 화가인데 어떤 화가인지 추가 정보를 주고 싶대요. 나중에 쓰라고 그랬죠, 여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심을 가져왔다. 자, 그러면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덩어리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당연히 have been interested in him 하면 좀이니까 때려잡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투마 for a long time 하면 끝나겠네요. 그러고 나서 검산, 일단 뭐 interested in 썼고 been은 have been으로 써먹었고 many people 써먹었고 a painter for a long time which는 쓸일 없고
자, 빈칸에 비오는 자리에 들어갈 누구가 보인다? 훔이 보이죠.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우 is 할 때 써먹었고요. 그 다음 빈센트 반 고우 까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여러분들만의 장점, 여러분들만의 재산, 여러분들만의 무기 이런 걸 왜 안 써먹습니까? 어?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안 배운 거 있나요? 관계에서 안 배웠나요? 현재 완료 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관심 가진다는 표현 안 배웠습니까? 뭐 하나 안 배운 게 게다가 단어도 다 줬어. 거의 다. 다만 니들이 이 선생님께서 뭘 보고 싶었다? 뭐 만드는 꼬라지를 보고 싶었다? Have been interested in 만드는 꼬라지를 보고 싶었대요. 내가 전에 꾸준하게 소수력 문제 참 많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는 게 있어. 야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어. 그게 뭐였더라? 비동사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비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중1 때는 뭐 비동사 없는데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여기도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써먹을 줄 아는지를 물어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두 문장을 장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조건 1 소대구문 사용해놨으니까 that 앞까지 원인 쓰고요. that이 무슨 뜻이 될 거며 그래서 란 뜻이 될 거며 그 뒤에는 뭐요? 결과를 쓰면 되겠죠. 원인과 결과. that 앞에 원인, that 뒤에 결과. 그리고 이 that이 뭐라 그랬더라? 품사가 뭐라 그랬더라?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접속사라 그랬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직도 얘가 전치사로 보입니다. 어? 그럼 내가 니들한테 that이 뭔지 왜 물어봤고 왜 접속사란 답을 왜 또 들을까? 어? 왜 또 들을 것 같아? 어? 대시 전치사란 대답을 내가 왜 또 확인받고 싶을까 니들한테? 어? 내가 뭐 우리말 문법 우리말 해석 가지고 제발 좀 영어 공부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아 이런 건 조심해야지 주의사항 이런 건 좀 하라고 안 했나요? 야 접속사란 얘기 왜 하는지 빨리 답 좀 듣고 싶어. 접속사란 얘기 왜 합니까 제가? 응? 접속사란 얘기 너는 알 텐데 내가 접속사란 얘기를 왜 듣고 싶은지. 2번 틀렸잖아 너. 왜 틀렸는데? 그래서 접속사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데? 누가다가 두 번 나오니까 어? 제발 시제 좀 신경 쓰라고. 몇 번 얘기했죠? 어? 못해도 한 50번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우 춥고 매우 덥고 매우 피곤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랑 이거랑 저는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잘 어울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누가 언제 뭐 해서 할까? 누가 막 지어내면 되잖아 지금은. 그렇죠? 내가 언제 뭐 해서 내가 잘 봐. 내가 분명히 누가 언제라는 말까지 넣어서 말 지어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어딨어. 근데 영어로 문장을 할 때는 자꾸 이런 걸 따져야 된대요. 영어랑 우리말에 다른 점. 누가 언제 뭐 해서 만들래? 내가 현재 피곤해서 하지 뭐. 됐습니까? 내가 현재 피곤해서 그랬어. 이 자리에 얘 지우고 내가 쓰면 되고 내가 현재 피곤해서. 내가 현재 피곤해서 I am so tired. 내가 매우 피곤하다. 한 다음에 그래서 쓰면 되겠네요. That that의 특징을 보면 1번하고 2번 that 빼고 3번부터는 계속해서 뭘 좋아해? 뭐 겁 만드는 that도 그렇고 관계사 that도 그렇고 뒤에 자꾸 뭐가 오래? 어? 문장처럼 생긴 게 오래. 됐습니까? that I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봤어. 얘 쳐다봤다고요 얘?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
뭐 요정도 해주면 되겠네. I am so tired that I can't take a walk with my dog. 내가 언제 피곤해서 현재 피곤해서 그래서 여기에 밑줄 껐으니까 여 따라서 밑줄 꺼야 될 부분 어디야? can't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바꾸면 이건 couldn't로 따라가주면 되겠죠.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어제 너무 더워서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수영하러 갔다. 이런 것도 되겠네. 그렇죠? 누가 언제 뭐 해서 아 참 누가 날씨가죠. 날씨가 언제 뭐 해서 날씨가 어제 매우 더워서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하러 갔다? 과거에 수영하러 갔다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과거에 매우 더워서 과거에 우리는 수영하러 갔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It was so hot. 그래서 that 하고 나서 we 한 다음에 여기에는 쳐다보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we went swimming. It was so hot that we went swimming.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무궁무진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4번으로 똑같은 거 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뭐 because 쓰는 1번 그래서 란 뜻에 매우 란 뜻에 so 말고 그래서 란 뜻에 so 쓰는 2번 그 다음에 지금 보는 so that 꿈은 3번 그 다음에 4번도 있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따져봐야 될 거 여 쳐다봤습니까? 요 쳐다보면서 이게 접속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럼 접속사니까 시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뭐합니까? 자,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표현해서 뭐 그 문법이 필요해? 필요 없어? 그 문법 이름이 뭔데? 의미상의 주어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뜨거운 거야? 날씨가 뜨거운 거야? 됐습니까? 헤이, 이것도 왜 따지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 해? 못해? 이 행동을 해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있나? 매우 더웠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대라는데 해요? 못해요? 어? 그러면 4번 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둘 중에 뭐 써야 돼? enough to do의 표현이겠죠. 그러면 시작. 이거자 아니다 한 다음에 아까 쓰기로 한 거 써야 되겠죠. 이것도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피드백 한번 해봤고요. 어떠셨어요 시험?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2학기 때 남은 문법은 뭐가 있다고요? 간접의문문 그 다음에 또 뭐? 수동태 됐습니까? 그 외에도 5형식도 나올 예정입니다. 5형식 아직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여러분들 5-5까지 배웠더라. 5-3의 A까지 배웠죠. 5-3의 A가 뭐였더라? 5-2는 make A 어떤 so A 이제 어떤 상태 5-1은 A를 B라고 부른다 so A is B 이렇게 여기에 1번 2 5형식인데 다시 1, 2, 3으로 나누는 기호는 목,
기준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변형된 경우, 동사가 변형되어서 사용되는 경우, 투부정사나 ing 형태로. 예, 여기까지. 근데 이게 5-3에서 끝난 게 아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사역동사라는 거 배울 거고요. 누가 뭐뭐 하, 예, want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인데요. 사역동사 배울 때는 A가 뭐뭐 하, 시키다.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지각동사.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A가 뭐뭐 하, 보다. C.A. do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 C.A. doing 뭐 이런 거 5-3의 B, 5-3의 C 같은 것들도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2학기 때 문법이 끝나면 거의 모든 문법을 다 조금씩은 다 배운 겁니다. 뭐 남아있는 거 뭐 도치라든지 특수구문 뭐 그 다음에 뭐 이때 강조구문이라든지 뭐 강조, 도치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남았을 거고요. 관계부사 뭐 껌이잖아. 관계부사 뭐 우리 한번 초벌구이는 다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구요.